안녕하세요. 박가림 프로입니다. 항상 영상 시청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좀 꼭 좀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오늘의 레슨은 초극단 레슨. 초극단 레슨을 요즘 좀 많이 하죠. 그 중에서도 어프로치. 아, 필드를 나가면 온탕 냉탕을 엄청 하네. 뒤탕 쳐서 철퍼덕. 탑볼 쳐서 넘어가가지고 온탕 냉탕. 엄청하죠? 그걸 한 방에 없애드릴게요. 두 가지 알려줄 거예요, 오늘. 5분, 5분. 이거는. 5분, 5분 연습하시고 댓글 다세요. 자, 첫 번째. 실수하는 유형을 알려드릴게요. 어프로치를 할 때 실수하는 유형이 그냥 정답부터 말씀해 드리면 높낮이 유지가 안 돼요. 높낮이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어프로치 할 때 뒷단과 탑볼을 동반한다. 자, 보세요. 못 폈죠? 무릎. 그러니까 특히 이제 높낮이가 안 되는데 손목하고 팔꿈치예요. 손목하고 팔꿈치가 이렇게 돼도 떠는데, 근데 이제 어프로치 할 때는 크게 그렇게 큰 스윙이 아니거든. 그런데 여기서 높낮이 유지가 굉장히 안 되는 부분이 어디냐? 이게 이 무릎이야, 무릎. 자, 보세요. 되게 단순하게 얘기해서 우리가 어디에서 이렇게 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갔다가 그냥 오면 공 맞는 거 아니에요? 그치? 근데 나는 하면서 펴버려. 확인해보세요. 요거는, 아, 제가 한 80%에서 90% 장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100명 있으면 한 8, 90명 아마추어 분들 이렇게 치실 거예요. 자, 치고 나서 다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다 이렇게 돼 있을 거야. 다 펴질 거야. 그러면 초극단적으로 어떻게 고칠 건데 저한테 물어보죠. 간단하죠. 구부리세요, 그냥 무릎을. 어느 정도? 극단적으로 많이. 그러니까 어드레스 하시고 많이 구부려. 그러니까 무릎이 많이 튀어나와도 돼요. 그러면 여기 짧게 잡아야겠죠? 짧게 잡고 보세요. 최대한 왼발은 살짝 뒤로 빼십니다. 그래야지 여기 이제 공간이 나오니까. 체가 빠질 공간이 나오니까. 이렇게 하면 체가 공간이 빠질 게 오히려 더 들려요. 왼발은 살짝 뒤로 빼고 완전히 구부립니다. 완전히. 그리고 빈스윙을 한 세 번만 하세요. 완전히 구부려요. 왼발 살짝 뒤로 빼고. 자, 저 보세요. 무릎 하나도 안 움직였죠? 안 움직인다는 게 이렇게는 움직여, 옆으로. 근데 높이가 안 움직인다는 거지, 높이가. 높이가. 자, 보세요. 그래서, 치고 나서 왼쪽이 중요해. 왼쪽이. 이렇게. 오히려 스쿼트 하듯이. 그게 그대로 있어야 돼요. 자, 보세요. 쳐볼게요. 하나 움직이죠? 많이 꼬리요. 5분 하세요, 5분. 그러시면 느낌이 오십니다. 모양은 이상하지. 모든 초극단 레슨이 모양은 이상해. 하지만 빠르게 고칠 수 있어요. 그리고 약간은 좀 응용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됐죠? 그 느낌을 받아. 그럼 살짝 펴. 안 움직이면 돼. 그냥 무릎을. 보세요. 높이 그대로 있죠? 왼쪽 무릎. 여기도. 처음에 이렇게부터 시작해요. 왼발 뒤 빼놓고. 그러면 높낮이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절대로 절로 넘어가고 막 뒷땅 뻥치고 이런 거 없어져요. 그 두 번째는 뭐냐? 손목. 이것도 심한데 거의 대부분 이제 이게 되게 많잖아요. 자, 보세요. 극단적으로 보여줬어. 아니면 하면 이렇게 쳐. 그러니까 이제 이 높낮이가 변하는 거예요. 이건. 높낮이가 체가 뜨잖아요. 그대로 갖다 이렇게 맞아야 되는데 이렇게. 근데 나는 이게 모르겠대. 알려줘도 이렇게 하면 모르겠대. 하, 단순합니다. 요것도 어떻게 잡냐 잘 보세요. 이게 아주 짧게 잡아. 거의 내 이 배꼽에 달랑말랑할 정도. 여보세요. 자, 배꼽에 달랑말랑할 정도로. 그럼 예전에 이 한 명 선수 생각나죠? 약간 미쉐리 선수 그 퍼터 하듯이. 이런 느낌이죠? 자, 그 빈스윙. 이렇게 잡아요. 쭉 뻗고. 5분 하세요, 이것도. 간단하죠? 손목을 쓸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 상태에서 손목을 조금, 뭐, 져야 안 쓸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하다 보면 초반에는 좀 쓸 수 있어요. 이렇게 놓고. 쓰면, 쓴 거를 확실하게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 이거를 쓰는구나. 느끼지. 그러니까
이런 방법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얘기를 하죠. 옆에서 아무리 그거 하시면 안 돼요. 레슨을 받으러 가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셔도 얘기해도 내가 하는지 몰라. 나는 안 한 것 같은데 왜 했다 그러지? 막 이러거든. 그러니까 내가 느껴야 돼. 내가 인지를 해야지만 그때부터 고쳐지거든. 그러니까 단순하게 얘기해서 딱 놓고 완전히 놓고 딱. 두 개를 약간 좀 합쳐도 되는데 이 합치는 건 좀 힘들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무릎 완전 구분해 놓고 조금 짧게 잡고 무릎 그리고 손목 짧게 잡고 그러면 어떠한 느낌이 받냐면 아 무릎과 손목이 높낮이를 유지해야 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딱 5분만 하시면 그랬을 때 그냥 원 상태로 딱 돌아가서 무릎만 유지를 하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는 써도 돼. 어프로치 할 때 이렇게 쓰지 말아야지. 어프로치 할 때 그리고 이렇게 놓고 무릎 이렇게 흔들어서 그리고 놓고 본인이 생각하기에 자세 되게 웃겨요. 근데 사진으로 한번 핸드폰으로 찍어서 보세요. 이게 프로들이 하는 스윙처럼 나옵니다. 어프로치 하는 거. 10분 이상 연습하고 5분이에요. 한 사람만 댓글 허용합니다. 모르시는 거 있으면 세종시로 오시고. 이상 박가림 프로였습니다.